지금 여기에 모드가 뭘로 되어 있어요? 킥코드 되어 있잖아요. 킥코드 모양이죠. 그럼 나 지금 킥코드 한번 더 눌러주면 사진 모양 바뀌었죠? 네. 잘 기억해요. 여러분 여기 설정에 가서 사진 모양 있죠? 눌러주면 포토에 가면 요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. 요 밑에 여기에 눌려가 여기 떠야 되는데 요것도 업데이트 안 됐어요. 지금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. 자,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. 자, 여기 조종기 모양이 있는데, 여기에 자동 모드, 여기에도 모드가 있는데, 여기 자동 모드인데, 매빅 에어보다 기능이 없어요. 원래 고가일수록 기능이 없다, 이 말이에요. 왜? 그때는 자, 수동으로 촬영을 해라는 의미에서 안 넣어놔요.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모드를 안 넣어놓으면 촬영하지 못하겠죠. 그래서 매빅 에어는 기능이 많고, 그 다음 매빅 프로도 기능이 많은데, 팬텀이나 인스파이어는 기능이 많이 없다, 이 말이에요. 고가일수록 기능은 없어요. 알겠습니까? 여기 보면 이제 제스처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Y를 딱 해주면 드론이 나를 인식을 해요.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 드론이 따라와서 촬영을 해줘요. 그런 모드도 있고 요 트래킹 요런 모드도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요는 PY라는 기능도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수동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자 어디 있나요?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항상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. 밖에 나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 여기 또 대방향을 설명할 때 그냥 여기에 또 햇빛 가리개 또 따로 팔아요. 그런 거 사가지고 보시면 낮에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있고 내가 촬영할 때는 항상 근진 데서 여기 잘 보이는 환경에서 촬영하셔야 돼요. 지금 드론이 지금 한 49m 한 50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. 지금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게 있을 상관없겠죠, 그죠? 제가 좀 더 올려볼게요. 자, 보세요. 인력개발센터에서 드론 교육이 오늘은 3일차 실습하는 실습 영변장에서 와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.